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번 새해는 범사가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평탄하고 형통하고, 예,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 붙드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이 교회에서 멀어지니까 마음까지도 멀어지는 것을,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예, 붙드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은 시편 예,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로 표현하는 거죠. 예, 오늘 시편 18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새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새해의 2021년도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제가 손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동차, 예, 경찰차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그 경찰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건전지가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다시 채워 넣었더니 이 경찰차가 삐용삐용 사건 발생 사건 발생 하면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장난감 경찰차를 움직이는 힘은 건전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밥이 힘이라고 열심히 밥 먹었는데 건강을 상할 때가 있고요. 돈이 힘이라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 돈이 춤을 춥니다. 내 손에 있다가 없다가 있어도 있어도 끝이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큰 나라의 왕이고 물질로서 힘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물질로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모든 좋은 것 다 해보고 많은 것을 겪어본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어떤 집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정상으로 드릴 때 우리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시고 하루 종일 계시다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쨍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말씀하세요. 교회에 안 나오는 주일이, 예배를 안 드리는 주일, 그 한 주간 지내는 게 너무 힘들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간 그 한 주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동영상 보았죠? 닉 브이치치.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지가 없고 다리 팔이 없고 다리가 없으면서 다리에는 조그만 왼쪽 발이 있는데 발가락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요? 학교를 갔대요. 8살이 되어서. 그랬더니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괴물이라고.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 자살을 했대요.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그 두 개밖에 없는 발가락과 입을 가지고, 예, 컴퓨터도 움직이고 골프도 치고 드럼도 치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불편한 몸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팔다리가 있는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 쉬는 우리가 더 이상 한숨 쉴 수 없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죠.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힘이 될 때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내가 미인이더라고요. 자녀가 4명이에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2021년도 우리를 지탱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봉우리가 높다고 합니다. 한낱 목동이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숱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다윗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이 시편 18편이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고 있죠. 다윗이 느낀 하나님입니다. 반석이라고 하죠. 요새라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경험했던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그런 전쟁에 많이 쓰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이렇게 높은 절벽 같은 이런 바위. 그리고 요새는 아주 높은 산봉우리 바위에 둘러싸여져 있는 안전한 곳이죠. 그러니까 반석과 요새라는 걸 보면서 전쟁을 할 때 어떤 적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한 곳이래요. 그런 곳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거죠.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방패는 전쟁할 때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자, 구원의 뿔은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있는 이 뿔이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거죠. 안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관계라. 세상에서 나만 쳐다보고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다윗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10년을 넘게 이 한 백성인 다윗을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 10년을 넘게. 예.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각자가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겠죠. 한국에도 이전에 왕 같은 대통령이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난하면 잡혀가요. 그런데 온 경찰을 동원해서 안기부 공작원을 동원해서 한 사람 찾아다니면은 그 사람은 이 좁은 땅에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잡혀가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명수배 당하거나 찍힌 사람은 이 경찰과 공작원을 피해서 다니는 것이, 숨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혹시 나를 누가 잡으러 오지 않나? 누가 나를 미행하지 않나?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죠. 이런 공포, 이보다 더한 이 왕이 전 군대를 이끌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다니는 것을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난 아들의 반역을 겪는 가장 처절한 아픔까지도 겪어본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4절에 보시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자,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막 홍수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홍수가 창수, 홍수가 넘쳐 흐르는데 사람들이 거기 둥둥둥둥 떠내려가잖아요. 그 홍수 속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죽는구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앞에 보면 사망의 줄이라고 나와있죠. 5절에 보면 수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이런 단어로 다윗은 얼마나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의 공포를 가졌다는 건 더 이상 공포가 없습니다. 더 표현할 길이 없죠.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가를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게다가 아들이 사망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번 돈, 중국에 있는 남편 줬더니 그 돈 다 쓰고 다 날리고 그 남편까지 암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벌은 돈, 자녀 다 줬더니 사업한다고 다 날리고 그 자녀 엄마한테 고맙다 소리도 않고 아빠한테 고맙다 소리도 않고 보질 않아요. 부모를 제대로 다른 아이처럼 잘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그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다윗처럼 또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이런 환난을 겪은 다윗이 환난 앞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환난 속에서도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얽어매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환난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 속에, 아픔 속에, 고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붙들고 세상이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까 들으셨다고 맨 끝줄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우리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예, 여기까지죠. 자,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땅이 진동을 한대요. 산들의 터도 요동한 천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천지가 요동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보세요.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누가 내 아들 다윗을 괴롭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이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등장하는데 천지가 다 진동하는 그런 대단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 말은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화산이 폭발할 때 어떠세요? 더 이상 웅장할 수가 없고 그 근처에 감히 갈 수도 없죠.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불이 숯이 피었어요. 화산이 폭발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뭐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그 악인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등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 보시면은 예,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니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이 말은 시큼한 구름을 발로 밟고 서 계심.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니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 어떻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시큼한 구름을 밟고 하늘에서 내려오셔 서 있는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 다음 구절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예, 빽빽한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뜩거리고 우박이 내려쏟는 그런 예, 상황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와 울의 소리와 이런 웅장한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웅장한 모습으로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아주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다윗의 기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을 기도를 들으시고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도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다윗에게만 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등장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는 감동으로 이런 시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윗도 자녀예요. 우리도 같은 자녀예요. 그런데 왜 표현이 다를까요? 왜 표현이 다를까요? 이 코로나, 전 세계가 같이 겪는 코로나. 왜 우리는 다르게
주님 앞에 다가올 거예요. 걱정하며 불안하며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숨으려고 하는 혹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요?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이런 화끈한 고백이 우리에게 없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다윗처럼 표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덜할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지켜준다 하잖아요. 똑같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가 붙들지 않는가, 제대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반응하는 것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정말 그대로 믿을게.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믿는다 합니다. 믿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반응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죠. 주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은 과연 주님 앞에 있는지, 백의 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세상에서 손해본 거 없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그렇게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 16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 자, 이 다윗은 또 고백하죠.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다. 자, 누가 구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고. 그런 진노하심으로 천지가 진동하는 화살이 폭발하는 모습으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표현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었죠. 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나를 구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특별히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저는 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 단어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한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늘 교제하고 늘 주님과 아주 아주 가까이 지내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저런 고백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 주님 나 너무 사랑해. 주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셔.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서 미소를 금하지 않으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예. 전 이 단을 읽으면서 제 어떤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저는 셋째 딸로 태어나서 딸 여섯 명의 셋째 딸로 태어나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무뚝뚝하세요.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옛날 사람들은 일한다고 바빠서 자녀를 막 이렇게 막 이쁘다 이쁘다 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속에서 묻혀서 사는 저는 또 되게 예민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상처를 잘 받는 그런 이제 성격인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딸 여섯 명이 한 집에서 하니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딸 여섯 명의 아이들은 누가 오면 좋잖아요. 그죠?
여섯 명이 쭈르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니네들은 방에 있어라, 들어가라.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그 말에 상처가 됐었나 봐요. 그 말이. 그래서 어떤 상처가 됐냐면은, 야, 우리는 사람 앞에 인사하러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앞에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 앞에 제가 나서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예. 그러면서 그 말들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이 말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주님 앞에 감히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등장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절절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곧잘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고요. 어떻게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며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